우리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는 변호사지 뭐 우리 동네 변호사는 뭐예요? 그럼 남의 동네 변호사도 있고 그런 건가? 예, 여보세요.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아, 출발. 설하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타세요, 타세요. 아니, 뭐가 그래 또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빨리 오라고 콜택시를 부르셨대? 아,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민분들이 계셔가지고요. 백옷 이동 주민센터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동 주민센터. 네. 안전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모시겠습니다. 네, 교통법규 잘 준수하시고요. 네. 아, 이거 뭐 법규까지 따지는 거 보니까 네. 준수하게 사시는 모양이에요.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?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 법률사무소 X의 네. 그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태훈이라고 하고요. 송파면은 서울인데 어떻게 시흥까지 오셨대? 예, 거주는 시흥시에서 하고 있고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시흥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는 변호사지 뭐 우리 동네 변호사는 뭐예요? 그럼 남의 동네 변호사도 있고 그런 건가? 그 시흥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인데요.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 상담이 유료 상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비용조차도 좀 부담이 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편안하게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흥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. 저도 그 시흥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동네 변호사 좀 편안하게 와서 상담을 많이 받으시라 예, 그런 의미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동네 변호사 그 우리 동네 변호사라는 그거 하려면 내가 변호사야. 네. 그럼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? 시흥시 관내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이제 아니면 저처럼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변호사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럼 몇 분 정도 계셔 지금 우리 동네 변호사에는?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분, 8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이구, 웬만한 로펌인데? 네. 어쨌든 뭐 우리 동네 변호사님이 7분이신데 말이 뭐 우리 동네 변호사지 한 명도 안 찾아오면 이게 유명무실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몇 명 정도 이용하십니까?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황 이동하고 백옷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아, 담당이 되는구나. 네.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. 지금 정황 이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을 했고 백옷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좀 방역 수칙 그 준수하시면서 대면 상담을 하고는 있는데 상담 건수가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에요. 근데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네, 좀 더 홍보도 좀 많이 되고 네. 많이 그 참여율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보통 무슨 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십니까? 이게 동네 변호사다 보니까 만능이어야 되거든요. 네,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거여서 뭐 아무래도 이제 금전 문제, 뭐 사기나 뭐 폭행 관련된 뭐 층간 소음 뭐 이런 문제들 상담도 많고요. 뭐 이혼 상담이라든지 네,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부동산 계약 해제 관련해서 좀 상담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면 저 최근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상담 내용이 좀 있어요. 이혼 사건이었는데 한 70세 정도쯤에 이제 재혼을 하셔서 한 15년 정도 이제 함께 네. 생활을 하시다가 네. 이제 할아버지께서 뭐 점점 좀 성격이 좀 개팍해지시고 좀 폭력적으로 좀 언행이나 행동들이 좀 변하시고 이건 그 할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모님 때문에 더 이상 뒤치다꺼리 못하겠다. 할머니 얘기예요. 할머니 얘기입니다. 할머니 얘기예요. 네, 할머니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그 남은 인생이라도 나 혼자의 인생을 찾겠다. 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소송 결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혼 소송을 맡겨주셨던 의뢰인분들 중에서 최고령이셨어가지고 최고령지. 좀 기억에 남습니다. 나도 그러면 여기 시흥 저기 시민이고 하니까 네.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. 아, 시흥 시민이세요? 시흥 시민이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? 제가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잘못 이체를 했어요. 아, 예. 내가 돈을 잘못 이체했는데 그 송금 받은 사람이 내가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까 당신 보이스피싱하냐? 하고 안 돌려줘. 네. 그럼 이거는 못 받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이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고 해서 5만 원 이상 그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차고 송금을 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신고를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적 절차를 그 밟아서 그 돈을 반환을 받아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구나. 네, 그렇죠. 우리 동네 변호사가 예. 어쨌든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좀 뭐 여기서 아예 대놓고 네. 한번 저 PR 한번 하시지. 혼자서 너무 끙
킁킁 앓으시고 고민하시면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어떠한 내용이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. 편안하게 부담 없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우리 동네 변호사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있어요. 네. 이 변호사님에게 시흥이란? 제 2의 고향이자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. 그 제가 변호사로서의 일을 시작한 게 시흥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때부터 변호사로서의 좀 커리어를 쌓고 또 한 사람으로서 또 성숙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시흥시도 점점 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도시고 같이 좀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제가 그 시흥시의 발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싶은 네, 그런 마음에서 동반자라고 했습니다. 우리 동네 주민들과 더 더불어서 사는 네. 그런 삶을 또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이태훈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셔. 네. 혹시라도 좀 문제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. 아, 전화 주세요. 자, 우리 잘 봤는데 여기 대장님. 대장님이셔? 8개 국가 우리가 하나마다 대표 있습니다. 지구방이잖아. 네네.